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순관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6월 3일 0시 기준 전국의 확진자 수는 총 11,590명이며 이 중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12명이 증가한 총 881명입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64.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이며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35명, 부천시가 124명, 용인시 77명 순으로 도내 2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군포시가 16.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부천시 14.5명, 성남시 14.1명 순입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중 665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19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 확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이후 발생한 도내 확진자 380명 중 25%에 해당하는 95명이 해외 입국자입니다. 4월 1일 이후 도내 해외 입국자는 총 5만 724명으로 이 중 78.6%인 39,849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39,405명이 음성 판정을, 9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349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875명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6월 3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운영병원 3곳, 공공의료기관 5곳 및 도내 종합병원 8곳 협력으로 총 16개 병원에 528개의 확진자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38.3%인 202병상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모두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지역사회 발생 유형으로는 인천의 개척교회 관련된 사례 5명, 안양과 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사례 4명, 인천 부동산 집단 감염 관련된 1명, 그리고 원인 불명이 2명입니다. 먼저 수도권 개척교회 집단 발생 관련 도내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개척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5명이 증가한 총 8명으로 교회와 직접 관련된 사람이 6명, 지역사회 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이 2명입니다. 경기도는 즉각 대응팀을 파견하여 접촉자 관리 및 감염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 중 1명이 시흥시 소재 매화 딩동댕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어린이집 아동 및 종사자 4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 중입니다. 또 다른 확진자 1명은 부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접촉자 32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안양과 군포 목회자 모임 관련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목회자 모임을 가진 안양 군포 지역 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금일 0시 기준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4개 교회에 15명, 안양 6명, 군포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양 군포 목회자 모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527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였고 그중 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31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199명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된 4명은 모두 목회자 모임 관련 지역사회로 추가 전파된 사례들입니다. 지난 5월 30일 첫 확진된 군포 새 언약교회 관련 집회 환자의 자녀 2명이 6월 2일 추가 확진을 받았고 이미 확진되었던 군포 은혜신일교회 목사의 배우자가 안양 코카콜라 물류센터 직원인 것이 확인되어 근무를 했던 5월 28일과 29일 물류센터에서 접촉한 직원 등 25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 해당 물류센터 직원 1명이 6월 2일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99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5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군포 창대한 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교인 1명도 6월 2일에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경기도는 목회자 교회별 접촉자 등에 대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으로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중입니다. 정부는 6월 2일 오후 6시부터
고위험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조치된 대상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놀이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개 업종으로 해당 시설은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운영 시에는 명부 작성 관리,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시설 내 마스크 의무 착용, 출입자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 벌금과 사실상 영업 중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도내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및 잘난주점, 코인 노래방에 대해 6월 7일까지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발령 중이니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경 연구회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전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들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방역수칙의 준수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규모와 속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당분간 외출이나 모임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사업장에서도 유증상자 체크와 거리 두기, 소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